키워낼 것입니다. 코끼리 고아원을 나와 근처 마을로 향하던 길, 저의 시선을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멀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건 놀랍게도 코끼리입니다. 아니, 댕이 까이 있네. 아부서도 고락기 있노. 고장이나 댕이 까이. 댕이 까이 있네. 중구 내륙의 밀림지대에 자리한 핀나웰라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런 코끼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궁금해 마을로 한번 가봤습니다. 핀나웰라 근처에 자리한 이곳은 쌀 농사와 코코넛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촌 마을입니다. 산모작이 가능한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4월 봄 수확이 끝나고 지금은 땅을 이구는 시기입니다. 왜들 끌어놓아도? 누나 매 못 갔다 매? 매가 매 하더라 티네 쿠라카. 쿠라카. 쿠라카 매 대수레 티네 타나콜라. 타나콜라. 매 와다니 팅 커트라 호마. 아하. 커트라 다 안도네. 아. 알리 고닥 에노아도 매해? 알리 에노아 고닥 에노아 알리. 프라시는 냈다? 알리 팅 아바마 매 와해디 참 카나마. 카노아도? 카나마. 매그 카노아 매그 카노아. 모나도 폴 폴 카노아도? 폴 카나마. 아. 오에 게디 티네 가스 달아와가네 다그네 야나마. 아. 매게 폴 가스 파할와 깨야와. 코끼리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국녀지책 끝에 주민들이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게 코끼리 감시용 초소입니다. 따라해 냈다 알리. 따라할 때가 따라해 되기를 안 알리 때. 네, 이 땅에 살아 왜라 왜라 그냥 내일 부터. 에 알라 땅에 있는 또와 아피 땅에 간도래. 할머니 고생이 많으시네. 근데 농사 짓는 거 치고 손이 고우세요? 아산이 예뻐요. 손이 예뻐요. 라스나이. 맞다서 라스나이. 근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거친 일에도 고운 자태를 가질 수 있는 건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건 밀림지대에 사는 야생 코끼리들. 그런데 이 마을엔 집에서 키우는 코끼리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디서 들리는 울음소리인가 했는데 진짜 이 집 앞마당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야, 너 불러한다. 불러. 아이고. 코끼리가 왜 이렇게 있지? 와, 크네. 아이고. 아저씨가 신호를 보내자 코끼리가 손님인 저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아, 코끼리가 손 들었어요, 손. 안녕.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까이 코끼리를 보는 건 처음입니다. 동네 코끼리가 있어요. 아, 동네 코끼리가 다 있어. 이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만 무려 200kg. 어마어마합니다. 와. 바나나 먹나? 코끼리랑 친해지고 싶어 저도 먹을 걸 건네보았는데요. 내 손 먹으면 안 돼. 오. 바나나 한 개를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오, 코끼리. 코끼리는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초식 동물. 주로 나뭇잎과 줄기, 과일 등을 먹고 삽니다. 알았어. 이거 먹나? 먹어요. 이거 먹어요? 내 까노 와도? 까노? 까노? 까노. 아. 오. 오, 없어 이제. 없는데? 미안, 없어. 이 코끼리는 새끼 때부터 이 집에서 키워왔다고 합니다. 잠깐만, 해도 있는 길을 하나 알게요. 네. 갈래 키나? 아, 이 코끼리 30년을 살았구나. 아, 어쩐지 좀 성숙해 보이더라, 코끼리가. 안녕. 큰 덩치에 엄청난 먹이량.
거기에 배설물까지. 오, 똑 쌌다. 코끼리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오. 모나 드 끌었네. 에, 웨드 끌었나? 오, 웨드 끌었나? 아, 모나도 웨드 끌었네. 에, 가당 갈리다. 아, 가당 갈리나 보다. 이 애들이랑 바토르. 아. 베라에라 끌나? 아, 베라에라. 어. 나무 숲이 빽빽한 이곳에서는 자동차가 숲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무를 옮길 운반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코끼리입니다. 왔네. 여기가 저 코끼리 박으러 온다. 아. 와.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지 코끼리가 능숙하게 나무를 끌고 갑니다. 사람이 운반하려면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야 할 큰 나무 한 그루를 코끼리 한 마리가 혼자서 움직입니다. 30년 호흡에 아저씨의 주문에 따라 척척 일을 해냅니다. 아, 코끼리가 힘이 세네요. 저 정도 힘이 셀 줄 몰랐는데. 오. 에, 여기였네. 에, 대학교도 없어라, 곳곳에. 코끼리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이런 노동에 많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힘과 무게 때문에 전투용 코끼리로 단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코끼리를 부처님과 관련이 있는 신성한 동물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코끼리가 해온 나무 역시 상당수는 코끼리의 먹이로 쓰입니다. 코끼리 정말 순한 줄 알았더니 또 먹을 때 보니까 지 먹을 거라고 뭐 발길 하고 이렇게 참 무섭네요. 세계 어디에도 이만큼 코끼리가 사랑받고 사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비 더운 날씨에 한바탕 일을 하고 났으니 코끼리도 좀 쉬어야 합니다. 더위에 지칠까봐 강가로 데려와 목욕을 시켜주는데요. 정작 주인에게는 이게 노동입니다. 아, 코끼리 모형하러 왔다. 와, 신나네, 신나. 누워가지고 일어날 생각 안 하네. 그대로 물가에 들어 놓은 코끼리. 배부르고 시원하니 망중하니 따로 없습니다. 행복해? 응? 이렇게 사는 거 행복하지?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이 손수 때까지 밀어줍니다. 이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아예 상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떼수건이랍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아저씨가 하는 거죠. 어떻게? 아, 이렇게 매하게 떼밀 듯이. 어? 아, 매 뺐다. 매 뺐다? 아, 얼른 많이. 아, 물을 좀 적셔가지고 좀 힙으로 불려가지고. 아, 아래 아래. 좋냐? 좋아? 좋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코끼리를 챙겨온 게 무려 30년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